친구들, 레트제니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아시죠? 레트제니! Hello everyone! 안녕 친구들, 제니예요. 오늘은 제니가 짜잔! 에로의 서프라이즈 글램 글리터 시리즈를 가지고 왔답니다. 예! 원래 에로엘 글리터 시리즈에는요, 반짝반짝, 싱클싱클, 아주 예쁜 헤어 컬러를 가졌거나 예쁜 글리터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I'll get you out! 자, 우선 그러면 이 포장지를 보면요, 원래 서프라이즈 시리즈에는 조금 더 진한 원색, 뭐 하얀색이거나 그런 포장지였는데 좀 더 밝고 연한 그런 핑크색이 도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장지를 벗겼더니 이렇게 속성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닐을 벗겼더니 짜잔! 이렇게 공이 나왔는데요. 친구들,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원래 기존의 에로엘 서프라이즈 시리즈에는 공들이 핑크색 아니면 뭐 초록색 이런 색깔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이 글램 글리터 시리즈의 볼은 약간 까만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 진한 색깔의 볼들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물론 레어템은 다르겠죠. 진한 색깔이 아니면은 분명히 레어템일 거예요. 자,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총 이렇게 1, 2, 3, 4, 5, 6 6개의 비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설명서가 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총 12명의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제니는 당연히 이 울트라레어 친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키리캣, 너무 귀여운 고양이 머리띠를 하고 있는 친구랑 왕 리본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왠지 앨리스 느낌이 나는데 이 두 친구를 오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비닐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닐, 두두두두둥, 짜잔! 오, 굉장히 예쁜 블랙 드레스예요. 블랙 드레스인데 위에는 하얀색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뭐지? 반짝반짝거리는 카라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메랄드 컵, 에메랄드색 컵이 들어있고요. 오,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블랙 슈즈, 까만색 신발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블랙 선글라스, 까만색 선글라스. 그리고 우와, 예쁘다. 굉장히 예쁜 화이트 크라운, 하얀색 왕관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짜잔! 어떤 아이니? 우와! 눈이 굉장히 예뻐요. 눈이 반짝반짝 굉장히 예쁜데요. 예쁜 브라운 아이즈 눈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공주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죠. 자, 이 공주님 같은 아이는 브라운 헤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옷을 먼저 입혀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드리 헵번 같지 않나요? 오, 너무 예뻐요. 제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 배우 같아요. 너무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잇 베이비라는 친구예요. 잇 베이비 군데이. 잇 베이비라는 친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짜잔. 이미지가 너무 변하는데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It Baby.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It Baby야. I am a princess. 나는 공주란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글램 글리터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화려한 색깔의 옐로우 컵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아주 귀여운 옐로우 슈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우와 굉장히 화려해요. 이 친구는 화려한 걸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핑크 탑 그리고 옐로우 앤 에메랄드 스커트가 나왔는데요. 둘 다 아주 반짝반짝거리네요. 이게 뭘까요? 옐로우 넥클리스? 네, 목걸이 같은 친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 형광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네요. 옐로우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마지막 우리 친구는 우와! 친구들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짱 화려하다. 지금까지 제니가 뽑았던 LOL 시리즈 중에서 가장 화려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스타킹을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에메랄드 컬러 그리고 한쪽은 핑크예요. 핫 핑크예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Neon Cutie.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Neon Cutie야. I like fancy things. 나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그린 컵이 나왔고요. 다음은 우와! 아주 귀여운 핑크 슈즈가 나왔어요. 우와, 이 슈즈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다음은 이렇게 그린 스커트 그리고 골드 컬러 탑이 나왔고요. 이게 뭐지? 방금 나왔던 네온 큐티에게 아주 아주 잘 어울릴 법한 팔에 끼는 팔찌 같은 건가 봐요, 그쵸? 그리고 우와 귀여워! 친구들 이거 보세요! 레드 리본이 나왔어요. 자, 오 짜잔! 자, 다음 친구가 나왔는데 자, 이 친구는 그린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Coconut Cutie.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Coconut Cutie야. I'm from Hawaii. 나는 하와이에서 왔지. 훌라훌라 훌라훌라. 자, 그럼 네 번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니가 준비한 LOL 글램 글리터 시리즈 친구들은 총 5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친구가 2명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울트라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앨리스가 나오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울트라레어도 안 나오고 그냥 레어도 안 나오고 왜 이러는 거죠? 아 싫어요. 싫어 이거. 나랑 같은 머리띠 싫어. 아... 오 이게 팔에 끼는 이것도 싫어. 세상에나 친구들 오늘 제니의 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네요. 또다시 한 명의 코코넛 큐티가 나왔어요 친구들. 제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친구를 뽑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이럴 수가. Hello, my name is Coconut Cutie. 안녕, 내 이름은 코코넛 큐티야. I am from Hawaii.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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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어? Who's from Hawaii? 누가 하와이에서 왔다고? 세상에! 너는 설마 나의 잃어버린 쌍둥이 언니? 동생? 우와!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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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자, 친구들. 마지막 공이 남았어요. 제발 이 친구는 제발 앨리스나 레어템 아니 레어템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앨리스가 나오길 바라주세요. 우와 앨리스! 앨리스! 앨리스야 기다려. 언니가 만나줄게. 친구들 또 어두운 머리 색깔이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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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쌍둥이는 아니겠죠? 새쌍둥이면 진짜 나는 Help!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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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 번째 코코넛 큐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혹시 에어로의 서프라이즈 잘 뽑는 방법 있을까요? 잘 뽑는 방법 아시는 분들 제발 제니에게 좀 알려주세요. 댓글창에 어떻게 하면 에로에를 예쁜 레어템이나 예쁜 친구들을 뽑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니가 레어템을 뽑은 다음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해요. 짜잔! 렛츠 제니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알려드릴게요. 렛츠 제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영상을 보고 난 소감 또는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제니가 총 3명의 친구를 뽑아 랜덤으로 제니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파운데이션 쿠션, 그리고 음료 마마에드 중 하나를 드립니다. 그럼 댓글에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그리고 렛츠 제니 선물 이벤트는 매 영상마다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렛츠 제니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세요.